홈쇼핑 보험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되는 보험 제2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1탄을 보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빼놓고 못다한 얘기들 2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제 1편에서 홈쇼핑 보험 절대로 가입을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못다한 얘기들 제 2편에서 지난 시간에 1편에서 절대로 가입을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이번에 2편에서도 네 가지 이유를 준비해 봤습니다. 총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시고 공감을 하실 테고 홈쇼핑으로 절대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 자, 홈쇼핑으로 절대 가입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문적인 설계사가 아니고 물건, 상품 판매하듯이 짜여진 레시피에 대해서만 계속 그 주장차 얘기를 하고 판매하고 제낀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설계사들은 보험 리모델링이나 증권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고 업셀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거의 다 상품에 대해서 팔아 제끼고 가입만 시키고 고지 위반이나 고지사항 이런 거의 무시한 채, 물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지 위반을 무시하고 상품만 가입을 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률이 일반 대면 채널에 비해서 높게 구성이 되고요. 또 이직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여러가지 고지사항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삐삐삐삐 이러면서 부재중 그리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 그 다음에 그런 계약자분들 많이 받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그리고 또 오래된 사람을 만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10년 20년 동안 일할 거예요. 그렇게 홈쇼핑 안내원이 그런 설계사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웬만하면 가입을 하지 마셔라, 이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도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치아보험은 5년 납짜리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 홈쇼핑으로 판매가 되는 애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년짜리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치매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상 뭐 보험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치매 보험으로 설명해 드리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아니면은 시설점수 1점, 경증이나 시설점수 2점, 중증도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시켜드려요. 하지만 정말 보상받기 힘든 중증치매나 예전 오래된 중증치매 보험만 추천해드리고 중증치매로 인해서 시설점수 3점 시에 죽도로 평생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씩 나온다. 그리고 20년 납입기한 끝나면 납입한 원금을 돌려준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크라운 쪽이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뭐 여러가지 발치 제거했을 때나 뭐 통원치료 얼마 요런 것들만 거의 위주로 보장받기 힘든, 그리고 요즘에 신보험이 아니고 예전에 구닥다리 그런 보험만 취급을 하고 상품을 권해주다 보니까 상품의 경쟁력이나 가성비 면에서 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홈쇼핑으로 절대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지난 보험 상품만 판매가 권유하고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홈쇼핑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높은 민원 발생률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반 대면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보원 뭐 민원 발생률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녹취로서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긴 하는데요. 녹취로서 5년 이내에 거의 고객이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무다는 거죠. 저 보험왕도 5년 이내에 통원치료를 몇 번 했는지
입원은 며칠 했고 수술은 몇 번 했고 저 보호망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자극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문구나 홈쇼핑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바로 가입을 시킨다는 거죠. 물론 30일 이내에 철회할 확률도 매우 높은 홈쇼핑 보험인데 그거 외에도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내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그런데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고지 위반 나는 고지했는데 홈쇼핑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안 했다 아니면 녹취를 제대로 못했다 여러 가지 민원 발생률이 높은 홈쇼핑으로 절대로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로 높은 민원율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쇼핑으로 때려 죽여도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채널의 보험 가입보다 보험 조사가 더 많이 나간다 자주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어떠한 근거 자료는 없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홈쇼핑으로 뭐 디스하고 까는 게 아니고요. 저 보호망도 홈쇼핑으로 가입을 했고 제 주변에도 홈쇼핑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왠지 모르게 일반 인들이 대면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홈쇼핑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조사나 보험 청구 시에 현장 조사나 손해 사항사가 나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고 제 주변에도 손해 사항사 아니면 서베이에서 일하신 보상가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홈쇼핑 같은 경우는 대충대충 가입을 시키고 고지사항도 까다롭게 가입을 안 시키고 녹취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률 그 해지율 그리고 유지율도 극히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가 직원들도 다른 채널에 가입한 계약자보다는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가고 그리고 조사가 나가서 5년치 기록을 살펴보면 거의 다 백발백중 어떠한 고지 위반했던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 데이터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가입한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 단속 그래서 좀 더 철저히 보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간추려서 제 2탄 홈쇼핑으로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가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설계사분들보다 지식이나 경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현저히 부족하다. 두 번째는 요즘에 나온 트렌드나 신상품이 아니고 예전에 구닥다리 상품만 취급을 하고 보상받기 힘든 그리고 가성비 적은 보험만 추천을 해드린다. 자, 홈쇼핑으로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의 보험 유지율이 그리고 민원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직할 확률도 매우 높고 또 하나는 일단은 가입해도 불안전 판매 고지사항이나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대충 상품을 팔아 제끼듯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 청구나 여러 가지 분쟁의 요지가 많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나 손해사정사가 일반 대면 채널이나 계약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게 좀 더 타이트하게 나가고 보험금 안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불안전 판매율이나 해지율, 그다음에 유지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홈쇼핑을 절대로 꼭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로 저 보호망이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이 홈쇼핑으로 가입해서 보험 청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홈쇼핑 안내원분들이, 홈쇼핑 보험 설계사분들이 본인의 양심껏, 소신껏 가입을 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소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홈쇼핑으로 절대 가입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일반적인 대면 채널이나 다른 채널에서 준비를 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고 내 권리에 대해서 보험금을 잘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 보호망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